가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중학생 때부터 해왔던 민속놀이에 접속하곤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어릴 땐 저도 나름 고수였는데 말이죠. 요즘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전설적인 전략 시뮬레이션 고전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는 벌써 20년을 넘게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새로 나온 재밌는 게임들을 제치고 사랑받고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략이 계속 변형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고전의 신선한 즐거움을 전달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볼 브랜드는 고전적인 가치에 현대적인 매력을 담아내서 보여주는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 애쉬 크로프트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참고로 저는 뭐 안경의 역사를 훤히 깨고 있다거나 안해령이나 다른 안경의 근본에 대해서 열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에 전문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안경테를 고르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서 코트를 입어봤습니다. 롱한 기장감의 오버한 실루엣의 코트는 역시 언제 입어도 이쁩니다. 이너로는 제가 자주 입는 스타일로 꾸며봤습니다. 색감이 매력적인 짙은 삭스블루 컬러의 셔츠와 패턴이 이쁜 셔터의 폴로 가디건을 매치하고 와이드 슬랙스 그레이 색상의 니콜슨을 매치하여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이지만 부드러워 보이게 연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경은 긴즈버그 45입니다. 보통 안해령보단 얇은 프레임으로 비교적 가벼운 것이 특징인 이 안경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얼굴에 핏하게 안착되어 착용감이 부담스럽지 않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그런 안경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긴즈버그 45 모델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영상에서 보다시피 45 사이즈는 저한테 핏하게 맞습니다. 반면에 46 사이즈는 이렇게 여유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 더 자주 손이 갈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번에도 아까와 같은 롱코트에 비슷한 색상의 니트와 가디건을 매치하고 와이드 치노팬츠 네이비 색상으로 마무리하고 스니커즈를 신어주면서 아까보다는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캐주얼한 느낌을 내보았습니다. 여기에 긴즈버그 46을 매치하면서 단순해 보이는 코디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 안경 45 사이즈랑 46 사이즈는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느낌이 굉장히 다르고 또한 안경의 세계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가 착용했을 때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사실 때에는 가능하시다면은 방문해서 시착한 후에 구매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저도 이 안경들을 데리러 갈 때 애쉬크로프트 인사동 매장에 방문했었습니다. 애쉬크로프트 인사동 매장이 가보시면 진짜 잘 꾸며놨으니까 인사동에 가실 일이 있거나 거리가 멀지 않으시다면은 가서 좋은 향, 좋은 분위기, 좋은 안경에 한번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애쉬크로프트의 안경 가격은 안경 중에서는 비싸진 않은 편이지만 가격이 조금 부담되신다면은 이 애쉬 컴팩트라는 라인도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애쉬 컴팩트 제품인데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경첩이나 이런 부분에 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도 본인의 가치관에 있어서 합리적인 가격이 더 우선시 된다면은 이 애쉬 컴팩트도 한번 구경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즈버그보다 두께감 있는 프레임, 림과 브릿지 윗부분을 비스듬히 깎아서 두텁지만 둔탁해 보이지 않는 고급스러운 느낌, 체스 킹 모양의 리벳, 경첩과 힌지 디펜더. 솔직히 애쉬 크로프트에서 한 개만 고르라고 한다면은 전 이 모델을 고를 것 같습니다. 프레임이 두텁기에 저는 조금은 무게감 있는 룩을 연출해봤습니다. 제가 세터에서 가장 좋아하는 조합인 테오, 클레브, 에트나를 매치해주고 신발은 척하부츠 에크루 색상을 매치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소재와 컬러감 그리고 부드러운 착화감으로 2022년은 이 척하부츠가 굉장히 핫해지지 않을까 라는 혼자만의 긍정 회로를 돌려봅니다. 여기에 긴즈버그 헤리티지를 매치하여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무게감 있는 룩을 연출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바지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옷을 잘 입으시는 분들께 액세서리를 뭘 살까 여쭤보시면은 안경, 안경 사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패션의 고수는 아니지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체 코디에서 보면은 가장 작은 부분인데 가장 크게 다가와. 애쉬크로프트의 휴즈 51이라는 모델을 보면은 굉장히 지적이고 세련미 넘치는 남성이 생각납니다. 내린 머리보다는 이마가 보이는 머리가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랄까. 저는 러프함이 느껴지는 브러쉬 니트에 벨티드 로우 데님을 매치하고 그 위에 가죽 자켓을 얹어주었습니다. 가죽 자켓 하면 생각나는 라이더 자켓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잘 입지 않는데 트러커 형태의 가죽 자켓으로 만들어져서 세련되게 코디에 어우러지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휴즈 51을 착용하여 긴즈버그와는 또 다른 매력을 연출해봤습니다. 오늘은 애쉬 크로프트라는 안경 브랜드를 만나봤습니다. 사실 이 안경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한텐 잘안 어울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도 이 안경이 디테일이 진짜 매력적이니까 한번 사이트에서 구경이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쉬 크로프트는 가격대도 괜찮고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브랜드여서 안경을 직접 골라서 들고 왔습니다. 애쉬 크로프트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또 만납시다.